네, 이번 시간부터는 속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과 같이 캐릭터 셋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테리얼에 있는 쉐이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리얼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킨 쉐이더도 있습니다. 스킨 쉐이더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먼저 지금 여러 가지 그각 맵들을 더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시브라는 지금 글로우 맵이랑 비슷한 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글로우 맵, 이미시브 맵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지금 설정이 됐냐면요. 여기에 지금 보이시는 파란색 부분 있죠. 여기에 지금 그 글로우 효과를 줬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강도를 밑에 보시면은 이미시브 맵 인텐시티가 보이시죠? 자, 이와 같이 여기서 강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서브 더미스 칼라랑 더미스 칼라가 있습니다. 지금 서브 더미스 칼라 같은 경우는 피부의 그 밑에 있는 층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라이트가 빛이 지금 한번 피부에 닿으면은 그 안에 피부 밑에 있는 그 층들의 색깔을 붉은색으로 지정을 해놓고 얼마큼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 밑에서 그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뎁스를 조정을 하면요, 이 붉은색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피부의 붉은 피부가 얼만큼 라이트의 그 영향을 받아갖고 피부 밑에 있는 붉은색 층이 나타나는지 이 뎁스로 조정할 수가 있겠고요. 스케일러 스무딩은 그 얼만큼 부드럽게 펴지느냐에 대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이시면은 자, 뎁스를 주고요. 그다음에 생기는 그림자가 보시면요. 이와 같이 부드럽게 그림자가 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슬루센시는 빛이 투과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천조각 같은 경우는 빛이 이렇게 오면은 바로 투과해갖고 투명한 약간 빛이 비치기 때문에 투명한 약간 흰 색깔로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강도를 세게 하면은 세게 할수록 빛이 투과할 때 흰색이 나타나게끔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천조가리 같은 경우는 빛이 투과하면은 그냥 흰색으로 투과가 되겠지만 반대로 피부 같은 경우는 빛이 투과를 할 경우에 붉은색으로 나타나야지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슬루센시를 스킨에다가 사용하는 거는 적당하지 않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스킨 말고 이런 오브젝트 이런 천 조각 같은 있는데 오브젝트에만 이 트랜슬루센시를 사용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캐치 섀도우. 섀도우가 맺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큘러 옵션에 가보시면요, 스페큘러 컬러를 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 인텐시티, 스페큘러 샤프네스, 스페큘러 프랜스너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수치들을 설정하기 전에 먼저 포토샵에서 32비트 스펙맵을 사용했을 경우에 이 러프네스 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러프네스 맵은 뭐냐면은 스펙의 샤프네스, 스펙이 얼마나 부드럽고 그리고 얼마나 날카롭게 맺히는지에 대한 그런 강도 조절을 러프네스 맵이 좌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설정이 되어 있는 거를 제가 불러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펙을 열면은요. 지금 이 연 파일이요. 조금 이 스펙입니다. 이 스펙은 32비트로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알파 채널에는 러프네스 맵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포토샵에서 보면요, 채널에 지금 알파 채널에 러프네스 맵이 있습니다. 이 러프네스 맵은요, 검정색은 스펙이 매우 부드럽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흰색일수록 스펙이 매우 날카롭게 생겨갖고, 흰색이면 흰색일수록 쇠나 유리나 그런 스펙이 강하고 날카롭게 맺히는 재질의 느낌을 만들게 됩니다. 반면에 어두울수록 천이나 헝겊이나 그런 스펙이 부드럽게 맺히는 재질들을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채널에는 지금 보통 스펙 맵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스펙 맵이 있습니다. 스펙은 이 어두운 색은 말 그대로 스펙이 적게 생기고, 흰색은 스펙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요, 러프네스 맵은 이와 같이 조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러프네스 맵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신경 쓴 부분들이 바로 이 갑옷의 쇠 부분을 조금 더 날카롭게 스펙을 잡기 위해서 스펙맵보다 이런 식으로 컨트라스트를 좀 많이 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날카롭게 스펙이 맞추게끔 그렇게 러프네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러프네스 맵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재질감, 쇠에 있는 디테일이나 재질감을 러프네스 맵에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펙에는 보통 이렇게 플랫한 색깔의 스펙을 썼고요. 그 다음에 러프네스에서 재질감을 살 수 있는 이런 디테일을 추가를 했습니다. 해서 Save As로 하셔갖고 타가 파일을 스펙을 저장을 하실 때요, 이와 같이 32비트로 저장을 하셔야지 이 알파 채널에 있는 러프네스 맵이 불러들여집니다. 자, 보시면은 이 스펙이 지금 러프네스 맵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다시 스페큘러 옵션에 와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스페큘러 샤프네스와 인텐시티를 조정을 하시고 프렌즈널까지 조절을 하시면서 원하는 그 스펙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바디 마테리얼만 지금 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털 같은 거 보시면은 검정색 이렇게 테두리가 보이죠. 이거는 지금 알파를 사용해서 안 보이게 될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알파는 알파 맵은 지금 디퓨스 맵의 32비트 채널에 알파 채널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디퓨스 맵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스의 채널에 보시면은 알파 채널에 이와 같이 검정색으로 된 부분은 안 보이게 될 부분들이고 흰색 부분들은 보이게 될 부분입니다. 자, 32비트로 설정을 해갖고 세이브를 하면은요,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요, use alpha to coverage를 누르시면요, 이와 같이 알파는 보이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헤어도 마찬가지로 헤어 마테리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헤어 청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테리얼 속성 창에서 use alpha to coverage를 눌러주시고요. 지금 뒤에 면이 안 보이는데 뒤에 면까지 보이게 하시려면요, 백페이스 컬링을 꺼주시면은 뒤에 면까지 보이게 되겠습니다. 다시 바디로 돌아가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시브 맵 인텐시티로 글로우 맵을 지금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시죠? 글로우 맵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퐁도 스킨 마테리얼이랑 비슷한데요. 스킨 그 옵션만 없을 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디스맵도 사용할 수가 있고 트랜슬루시스 맵으로 투명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맵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여러가지 맵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도 다 비슷비슷하고요. 자, 그리고 애니스트로피 인바이러먼트는 애니스트로픽 디렉션이라 해갖고 이 쇠 같은 그런 재질감을 방향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쇠 면에 이런 흘러가는 그런 질감을 지금 이렇게 돌려갖고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헤어 같은 경우에 아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헤어에 이와 같이 헤어 방향에 맞춰갖고 세팅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블렌드 모드로 이와 같이 여러가지 그 포토샵의 그 레이어 설정과 같이 블렌드 모드로 이와 같이 섞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테리얼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